그렇습니다. 공개 출처 지금도 자동화로 설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국립안동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신상민입니다. 5차는 서론, 시스템 요구사항, 시스템 설계, 그다음 시스템 프로토타입, 결론 및 연구 방향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. 서론은 처음 오신트 및 자동화 도구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건데요. 오신트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. 자동화 도구는 정보 식별, 수집, 분석, 가공, 보고서 수급으로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입니다. 두 번째는 자동화 도구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일단 그 오신트 자동화 도구의 장점으로는 처음 이제 수작업보다는 더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빠르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시각화한 그 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. 단점으로는 이제 오류 발생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특정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의존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다가 다른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 요구사항입니다. 첫 번째는 기본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사항에 맞는 도구를 찾아야 하고 둘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려사항을 가져야 되고 셋째는 분석 및 활용 방안인데 첫째는 이제 수집하고 하는 정보가 무엇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의 기능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검증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셋째는 수집 및 분석된 정보를 활용을 목적으로 이제 명확히 설정하고 편향된 해석이나 오용을 방지해야 합니다. 코가 계속 막혀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기능구에서의 고려사항인데 첫 번째 데이터 수집, 두 번째 분석, 그 다음 세 번째 시각화, 그 다음에 보고서 생성, 그 다음 모듈 선택까지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고려사항으로 제시가 됐고요.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키워드, 도메인, 이메일 주소 등을 설정해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거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려사항을 첫 번째로 했고요.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인데 수집된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, 네트워크 분석, 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을 통해서 분석해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걸 이제 두 번째로 잡았고 세 번째는 이 분석한 데이터를 그래프나 차트, 지도 등의 형태로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걸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보고서 생성,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수집된 정보, 분석 결과, 시각화된 데이터 등을 보고서를 생성하는 사용자가 더 이걸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? 네 번째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모듈이 뭘까? 나는 이 모듈을 이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고려사항으로 잡았습니다. 세 번째 시스템 설계로서 화면 설계는 다이어그램이 조금 이제 신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첫 번째 메인 화면에서 검색 화면으로 이동해서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네 개의 모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검색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검색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. 그리고 진행한 다음 옵션 페이지로 이동하여 각 페이지에서 결과를 보여주게 설계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제공되는 정보의 사용자에게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 번째 시스템 프로토타입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메인 페이지로서 일단 이름은 미네르바로 정하게 됐고요. 미네르바는 로마의 여신으로서 이제 지혜의 여신을 뜻하고 있어서
대량의 정보를 이제 좀 지혜롭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붙이게 됐고요.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에게 맞는 정보를 주는 것이 이제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. 그리고 화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첫째 모두 검색 기능이 있고, 둘째로는 프로파일링, 세 번째는 심층 분석, 네 번째는 비활성 검색이 있는데, 첫 번째 모드 검색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모듈과 모든 정보, 그 검색 대상을 쳤을 때 뭐 도메인이라든지 이제 뭐 사람 이름이라든지 검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줄 거고, 대신에 수집 속도는 느릴 겁니다. 그리고 둘째는 프로파일링입니다. 프로파일링은 웹 크롤링이나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대상의 네트워크 경계와 연관된 식별 정보를 얻는 방법이고, 셋째는 심층 분석으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거나 위험 인물로 판단될 때 사용하는 경우로, 이제 첫 번째 모두 검색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더 한 단계 내려가서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분포도에 따라서 더 심층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분석을 진행하고요. 네 번째 비활성 검색은 대상에게 대상과의 접촉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, 대상에게 알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기능인데,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사용자의 그 SNS로 따지면 SNS를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주변을 파는 살짝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는 피해가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. 네 번째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부분을 보시면 그 정보를 수집한 걸 가지고 네 개로 구분을 하고 그걸 처리한 다음에 다시 네 개로 던져주는 게 이 화면인데, 이 화면에서 이제 사용자가 아 내가 어떤 걸 검색했지 어떤 걸 했지 이걸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네, 화면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, 처음에 오신트 자동화 도구에 대해 설명했고,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개발할 때 고려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고, 그 다음에 자동화 도구 시스템이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과 설계지음 프로토타입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미네르바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집된 정보를 추출하고 시각화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